녹음 버튼 뭔 일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수진아. 어, 통화 괜찮아? 잠깐 밖에 있긴 한데, 언니. 네, 명복입니다. 네, 뭐, 팀장 나예요. 네네. 네, 어떻게, 어디에요? 회사인데요. 아, 사무실에 아직? 어? 어, 행여. 어. 어디? 여, 어머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중저음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내가 예, 지금 예, 놀고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모임 너, 중이시라고요. 어, 놀고 주민들하고 뭐 전화도 못 받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화. 내가 너한테 어떤 언니인지 궁금해서. 뭐 그런 질문을 다 어색하게. 부드럽고 좋은 언니지. 엄마 아. 이상이지, 엄마 이상. 그동안 시어머니 본 느낌이 윤미가 어떻게 생각할까? 시어머니 같지 않고 엄마 같죠? 어, 시어머니 같지 않고. 아유, 엄마 같고 너무 편하고 좋고 그렇잖아. 아유, 나는 오빠 같죠, 뭐. 아이고, 그렇구나. 형한테는 동생이 어떤 동생인지 좀 내가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혼자 일 잘하는 동생이지. 소관성임 되는 거지. 문 팀장은 내가 어떤 상사인 것 같아요? 이게 사장님 맞진 않아. 그렇지, 안 맞아. 저번에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 제가 전날에 술 많이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술냄새 확 풍기면은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아, 사장님 생각하신 철학이 있는데 제가 몰라요, 다. 문 팀장 되게 이렇게 좋아하고. 너무 늦게 있지 말고 얼른 가요. 아니, 저는 사랑님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여보세요? 네. 아, 뭐. 아이고, 왜 그러셔요. 두 분이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네. 이번에 오셔서 네.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의 네. 가정이 그 안에서 네. 이렇게 온전히 정말 회복되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네, 아우,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자네도 뭐 저기 어? 어? 뭐.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그랬을 때 대학 청년부 어? 아, 나도 옛날에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찾아뵙긴 해야 되는데. 아, 자네는 내가 진짜 단원군대 정말 소중한 친구야. 이제 자네랑 이제 나중에 같이 함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가네, 다 알아. 저희가 이 항상 닉네임으로 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항상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라겐라겐님 오시면 제가 형님 이렇게 네. 네, 하나님 안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아니, 날이 그...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형님,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